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선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지역 병의원과 연계하는 공공의료 시스템 개편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충북 청주 충북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너진 지역 필수 의료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소아 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재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지원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우선 관리 책임 부서를 현재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지역 필수 의료인 양성과 보험 수가 인상 등을 통한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시급한 해결을 요구해온 의료진에 대한 무리한 소송과 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불합리하거나 낮은 보험 수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은 필수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전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